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주스상자 로또 자판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판기 재료로는 투명한 필름지와 칼라 점토, 얇고 두꺼운 박스종이, 동그란 스티커 300W핀, 알루미늄 테이프 커터칼과 주스곽을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후딱 만들어 볼게요. 커터칼로 주스곽의 밑면을 한 면만 제외하고 잘라준 후 영상에서처럼 로고 부분을 일정한 길이로 뚫어줍니다. 두꺼운 상자를 두 장을 잘라 한 장에만 네모난 구멍을 뚫어주고 영상과 같이 앞면은 잘라놓은 상자 높이로 뒷면은 약간만 칼로 뚫어주고 주스곽에 뚫어놓은 윗부분을 열어 양쪽에 붙여줍니다. 주스곽의 뚜껑 크기로 주스곽 아래쪽에 볼이 나올 구멍을 뚫어주고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박스를 0.5cm 길게 자른 후 볼구멍을 뚫고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얇은 상자의 모서리를 둥글게 자르고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주스곽에 넣은 후 이렇게 할핀을 박스 사이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할핀을 주스곽에 구멍 뚫어놓은 부분을 통과해서 박스 안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움직인다면 성공입니다. 앞서 만든 것을 넣고 튀어나온 부분을 표시하고 다시 분리해준 후 표시된 부분을 잘라줍니다. 움직임을 확인해가면서 다시 끼워넣고 영상처럼 한쪽 면에만 테이프를 붙여 고정해주세요. 투명한 필름지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주고 앞서 잘라두었던 로고 부분을 임시로 고정 후 붙여둔 로고의 테두리를 연필로 따라 그린 후 그려진 선을 힘을 살짝만 빼고 커터칼로 잘라주세요. 알루미늄 테이프를 벗겨낸 후 뒤집어서 안쪽 라인을 따라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겉에 테두리를 0.5cm 남기고 잘라줍니다. 만들어 놓은 필름은 주스곽에 뚫려있는 창 부분에 붙여주고 칼라 점토로 숫자볼을 여러 개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뚜껑을 열고 만들어 놓은 볼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오렌지 그림의 예쁜 자판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당첨 번호는요? 5번! 7번! 사용하실 때는 흔들어서 사용해주세요. 미끼를 투척하고 자, 이제 세뱃돈을 삥 뜯어 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두 번은 더 해야지.